RLCM을 이 분전방 밑에 이 파워 서플라이와 그리고 이 제로텐 디밍 모듈 RLCM 장비를 선택하고 전등 라인을 각각 개별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이 UTP로 전원을 공급시켜주며 이 UTP는 이 라인을 따라서 반대쪽에 있는 스위치에 UTP 랜 케이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 장비가 스위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동작을 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 세팅을 통해서 켜져 있는 등들을 그룹을 세팅을 진행합니다. 현재 4번 등에 대해서까지 그룹 세팅 진행을 하였고요. 자, 5번 등의 그룹 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개별 모드에 가서 4번 등은 꺼주시고 5번 등만 켜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룹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그룹 모드를 길게 5초 정도 누르고 있으시면 그룹을 세팅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5번에 현재 켜져 있는 등을 매핑을 하게 되면 5번 그룹이 설정이 됩니다. 네, 어떤 떼버릴까요?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뭐 알아서 필요하시면 이렇게 제가 합니다. 다음은 6번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별 모드 가서 5번 등은 끄고 6번 등을 켜줍니다. 그러면 6번 등만 그룹으로 매핑이 됩니다. 켜져 있는 등만. 그룹 화면에 들어가서 길게 5초 동안 누르고 있으신 후 세팅 화면이 되면 6번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룹 세팅이 완료됩니다. 이상입니다.